아버지는 60년 동안 회만 뜨신 장인이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카진 수련을 통해 회를 뜨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만의 독특한 수련 방식으로 엄격하게 나를 가르쳐 주셨다. 드디어 평가를 받는 날. 어? 아니 씨발 이게 무슨 회요? 잡아요! 아니 잡긴 뭘 잡아. 야 어디가? 자 이번에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동명항. 동명항.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동해안의 유명한 수산시장이 위치한 동명항을 방문해봤는데요. 예전에 동해안 하면 대포항이 유명했었는데 대포항이 신식으로 관광단지로 바뀌면서 뭔가 물가가 좀 오른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동명항으로 와봤습니다. 정말 예전엔 동해안 하면 오징어가 유명해서 20마리에 1만원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징어가 철도 아니고 예전만큼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명항을 온 이유가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어종이 있는데요. 늘 먹던 광어, 우럭 말고 잡어의 맛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상인들에게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이나 좀 알아볼게요. 일단 잡어는 시도 같은 고기는 2만원. 그리고 네. 회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3만원. 특정 고기 드실 것 같으면 5만원. 아 특정 고기 전복시라든가 전복시라든가 버거라든가 좀. 전복시는 지금 제죠? 네. 전복시는 얘가 전복시는 장치고 nope. 장치? 어, 얘는 장치고 전복시는 얘는 안쪽 일단 한번 보고. 아, 걔가 전복씨. 아. 배도라치라고 그러죠? 아, 배도라치. 네. 얘가 좀큰 애도 있고. 좀큰 애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꽃새우는 지금 얼마씩 해요? 꽃새우 큰 거는 3마리, 작은 거는 5마리, 6마리, 4마리. 어, 이 카드도 가능한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3개도 있고. 네? 대게도 있고. 아, 대게 말고 그냥. 어떤 거? 회거리? 네, 회거리요. 고고도 있고, 우럭이도 있고, 강호도 다리 있고, 전복시도 있고, 모두에게 2만원부터? 2만원부터? 예. 알겠습니다. 우럭이 비슷하게 드릴게요. 네. 비슷하게 드릴게요. 다 비슷하게. 호세우는 얼마씩 해요? 작은 거는 7마리 만원, 큰 거는 5마리 만원. 아, 큰 거는 5마리? 많이 똑같은... 사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여기도 배도라치는 얼마씩? 배도라치는 키로에 8만원. 키로에 3만원? 또 8만원. 여긴 자연산이 엄청나고 양식 하나도 없어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 여기 보시면 크기에 따라 큰 거 오락실이고 이런 거는 6만원에 서비스 들어가고 얘는 7만원에 서비스 들어가고 똑같다. 잡어 종류들은 네, 1kg에 2만원. 이 정도면 한 5만원? 아니 여기 이건 6만원짜리 이건 7만원짜리. 아, 돌아보고서 올게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것부터 모두 2만원이야. 잠깐만 가지 말고. 아, 지금. 네. 조금 이따가 볼게요. 모든 애가 2만원. 조금 이따가 올라가? 이제 올라가? 모든 애가 2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해삼 있다. 아니야, 다 틀려. 들어가 있는 데가 다 틀려. 드디어 마지막 집. 지금 꽃새우는 얼마씩 해요? 10마리 3만원이고 네. 작은 거는 10마리 2만원입니다. 작은 거 5마리에 만원씩.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세는 이렇습니다. 아 비슷하게. 어? 가격 2만원 다 똑같아. 키로당 2만원. 중간집으로 결정. 네, 아, 저희 이제 그 잡어 종류로 네, 하려고. 2만원. 아 똑같나? 다 똑같네. 근데 넉넉하게 한 마리도 더 주면 돼. 여기는 뭐 서비스 뭐 주는 거예요? 그럼 멍게. 멍게? 응. 아, 해삼 큰 거. 이런 거? 네. 만 원. 만 원? 한 마리에 만 원? 네. 어이 커가지고 그런 거? 2만 원은 3만 원. 그럼 이렇게 줘요. 호세요. 호세요 만 원어치만. 한 마리 줄게요. 해마리씩 네. 싸우지 말고. 네, 그 해삼도 하나만 주셔도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잡어들 종류는 잡어, 뭐가 있나요? 네. 성대, 청어. 네. 이거 성대. 성대. 이거 청어.
새꽃이. 1.7이죠? 네. 밥을 하나 더 먹어요. 네. 요즘 평균이라도 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때그때 싸면 싼 대로, 비싼 정도로. 아! 3만원, 이건 4만원. 네. 이리 와요. 네. 해산 만원, 잡어 2만원, 호새우 6마리 만원. 해치는 곳은 집판장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운탕 재료도 따로 챙겨주시고요. 횟감을 손질해 주시는데 잔뼈들이 많은 어종이라 세밀하게는 해주시지는 않네요. 거의 새꼬시 회처럼 뼈까지 같이 먹어야 할 어종인 듯 합니다. 회 양념 6가지, 6,000원. 여긴 활복비라는 게 있는데요. 횟값은 만원에 1,000원씩 받습니다. 1,000원 주시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자릿세는 따로 없고요. 매운탕과 밥 한 공기, 음료수를 시켜서 1,500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뭐니? 거의 모든 시스템은 셀프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자,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총 지출 내역은 59,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쑥갓이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매운탕도 미리 세팅을 해주십니다. 자, 우선 가장 기대가 됐던 꽃새우부터. 안녕? 불쌍해. 딱 뒤로 하려는 순간 움직였어. 생새우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활복하는 곳에서 돈을 조금 더 지불하시더라도 손질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생새우는 잡을 때 머리를 떼어내심 손질이 쉬워져요. 차례. 와. 라이디 퍼스트. 맛은? 진짜 신선하다. 이거는 여기에서밖에 못 먹는 거야. 서울에서 먹으려면 비싸잖아. 엄청 비싸지. 여기서는 2만원에 10마리. 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선함. 자, 해삼도 맛을. 해삼도 큰 사이즈라 씹히는 식감이 꼬독하면서 끝에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어때요? 진짜 신선하고. 이건 뭐야? 되게 쫀득해. 되게 쫀득하다. 얘 아까 그건 거 같은데? 이건 성대였는데요. 생각보다 쫀득한 식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잡어는 좀 처음이거든? 잡어는 개인적으로 나는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취향 아니야? 근데 잡어는 동해 안에서만 잡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여기 와가지고 먹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잡어들이 대체로 식감은 좋으나 맛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잔뼈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분들이 드시기엔 조금은 억센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 물회로 드시기엔 나쁘진 않지만 굳이 좋은 횟감들을 놔두고 잡어는 좀...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로 드시기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듯 합니다. 뼈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목에 걸릴 수도 있겠다. 이. 청어는 고소한 맛이지만 많이 먹으니까 느끼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새꼬시 회를 못 드시는 분들은 광어, 우럭, 좋은 국민 횟감을 추천드릴게요. 애들이 잔뼈가 굵어요. 느끼함을 달리기 위해 이제 매운탕을 슬슬 끓여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쑥갓이 많이 들어간 매운탕인데요. 과연 맛은? 보통의 매운탕은 조금 라이트한 고춧가루를 썼다면 이곳은 고추장과 된장이 들어간 묵직한 맛을 내는 매운탕이었습니다. 정말 밥을 부르는 매운탕이라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었어요. 밥을 시키면 밑반찬을 주시는데 김치, 미역줄기, 장아찌 뭐... 그렇습니다. 회가 많이 남으면은 이렇게들 많이 드시죠. 잡어 샤부샤부. 욕심이 화근이었어. 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남겨보고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 해도 좀 약간
그 수박 먹을 때 이렇게 조금 조각 내 가지고 먹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회를 좀 조각을 좀 떼 가지고 주면 안 되나? 어떠셨어요? 4번은 좀 아닌 것 같아. 아까 가시가 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못먹겠어. 가시 트라우마 있는 소고기 전문가는 아예 먹지를 못했네요. 새우만 위주로 사서 그 까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만 왕창 먹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물회랑. 맞아. 다음에는 물에 새우를 먹으러 와요. 그래요. 자, 오늘은 속초에서 유명한 동명항 수산시장을 들러봤는데요. 확실히 느낀 건 왜 잡어가 가격이 싸고 인기가 없는지는 맛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남자들이 분명 술안주로 하기엔 적격이지만 굳이 회만 드신다고 하면 맛있는 어종들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국민 횟감이 달리 국민 횟감이겠습니까?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